때는 미래의 경자년. 아주 시끌벅적한 때로구나. 얼쑤 저기 저 팔도 가운데 안성마을에서 동화방송 악단 학도들을 이끌고 있는 소은도 스승과 그 제자들이 지나간다. 얼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소리가 웬 말이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들러모여 웬 말이오? 그렇다 하여 멈출 수 없는 노릇. 국악을 모르는 우리 학도들은 그나큰 충격이 세. 이로 우리의 흥을 멈출 수가 있으리오. 다른 학도 부럽지 않소. 동아 내려온다, 동아 내려온다. 진촐리 깊은 골로 동아 내려온다. 몸은 뒤룩뒤룩 술 안주로 지어버리고 고향 떠나 안성마을로 모여 천하의 예술을 만들어내니 그것이 참으로 놀라워 버리구나. 동아 내려온다, 동아 내려온다. 저기 범들도 어흥 춤을 추고 얼쑤. 있는 것이 아니오. 아이고 이제서야 우리 가락에 몸을 담그니 진정으로 보기 좋소. 그 시기 근데 공짜는 아니여. 우리 가락 우리 문화 널리 알려보세. 동아 내려온다, 동아 내려온다. 진촐리 깊은 골로 동아 내려온다. 몸은 뒤룩뒤룩 술안주로 찌어버리고 고향 떠나 안성마을로 모여 천하의 예술을 만들어내니 그것이 참으로 놀라워 버리구나. 동아 내려온다, 동아 내려온다. 때는 경자년. 아주 시끌벅적하니 얼쑤. 그 가락의 중심지는 안성마을 깊은 골 진촐리에서 울려 퍼지니 얼쑤. 성은도 스승과 그 제자들이로구나.